자기야, 바로 받았네. 뭐하고 있었어? 혹시 내 생각? 야, 그렇다면 우리 통했네. 나도 네 생각하고 있었거든. 오, 부끄러워하는 목소리도 귀엽다. 표정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게 아쉽네. 아, 세븐이는 화상통화 기능도 만들면 좀 좋아? 자기, 내 표정은 어떨 것 같아? 내 목소리 들으면서 내 표정도 상상해? 상상하면 좋을 텐데. 그럼 내가 정말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. 사실 자기가 들어온 뒤로 예전 파티 생각이 많이 났어. 그땐 자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다들 파티를 못 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. 리카 씨를 중심으로 계속 그렇게 파티 준비하고 파티 또 열고 또 준비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떠들썩하게 웃고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였어. 오, 너 씩씩한데? 좋았어. 나도 기사도 정신으로 열심히 응원할게.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. 난 공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기사니까요. 앞으로 자기와 함께할 RFA가 정말 기대돼. 벌써부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. 우리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나가자. 알았지? 나 일 때문에 잠시 나가봐야 될 것 같아. 나중에 또 연락할게. 바이바이.